이 자료를 온 이유가 다시 한번 깨끗이 상처가 덜 받고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다면 해서 왔지.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었는데. 저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. 그때랑 지금이랑 대답은 다 똑같고. 그냥 지나쳐줘 서툰 이별이라서 그래. 현재야 그 큰 용기 내가지고 이런 자리에 만들어줘서 고맙고, 추억들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좋았었던 기억으로 생각이 또 남더라고. 나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, 근데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따르고 서로 멀리서 응원하고, 너도 서운하다는 거를 말을 안 할 수 있을 만큼 잘해주는 남자 잘 만나고, 앞으로 너 사업도 잘 될 거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. 고마워. 고마웠어. 현철 씨는 진짜 할 만큼 다 한 것 같아요. 정말 그렇죠? 최선을 다했어요. 네, 최선을 다했고. 네. 네. 아, 마음 독하게 먹고 나왔는데 안 울려고. 아, 오늘 다 털어내고. 네. 지금 당연히 너무나 지금 슬픈 마음이긴 하겠지만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, 그리고 완벽하게 이별을 한 날로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. 사랑한 타이밍이니까 또 이 타이밍에 좋은 남자분이 또 오실 거예요. 지금 이 타이밍이, 지금 헤어질 타이밍이 정확한 타이밍이었고, 맞아요. 이제 새로 시작할 타이밍이 또 올 것 같아요. 맞아요. 타이밍.